결국 수도승들은 오래되어 낡고 변색된 책자 두 뭉치를 가져왔고 수도승이 그것을 읽자 너트비치는 주의 깊게 받아 적었습니다. 믿기 힘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신성한 아이이며 13살에 고향을 떠나 인도로 왔다고 합니다. 문헌에는 그 경로가 나와 있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힌두교와 불교의 지도자와 함께 공부를 했다고 써 있었죠. 노터비치의 발견은 서양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. 정통파는 그것을 모독이라고 했고 그의 발견을 무너뜨리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. 그 문헌들은 이후 실종됐고 지금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. 존재 여부도 불확실하죠.